안녕하세요.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. 나는 강원도 원주에서 절을 많이 다녔어요. 저 치악산 관음사부터 시작해서 치악산 또 무엇이냐 상원사 저기 조계종이 또 원불교라 해서 조계종으로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스님들끼리 뭐 각목을 들고 싸운다던가 뭐 여자를 봐서 뭐 애를 낳고 산다는가 그거는 둘째 구간에 이거는 진짜 아니다는 생각에서 오늘 나왔습니다. 이건 내가 불교에다 마음을 의지하고 30-40년 여태 살면서 이거는 배신 때리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신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하고 불교에 저기 의지하고 산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아파서 나왔습니다. 멈추세요! 멈추세요! 한 발짝도 더 나가면 안 됩니다. 나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마음을 저걸 의지를 하고 사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? 아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고개를 돌립니다. 고개를 숙이고 불교에 다닌다는 게 절에 다닌다는 게 고개 숙일 일이 아니게 하십시오. 스님들 부탁드립니다. 배신 따리지 않게 해주세요. 아유 이거 말할 줄 몰라서 이거밖에 못하겠습니다. 네, 그 어떤 말보다 울림이 있죠. 멈추세요.